조민 씨 리딩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조민 씨그 학교 입학 취소를 정지시키는 걸 해놨는데 그게 다 끝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볼게요. 이렇게 한 가족이 모두가 다 운세가 이렇게 나쁘기가 참 드문데, 정말 세 가족이 모두가 다 킹 오브 완즈? 누구지? 이게 조국 전 장관인가? 조민 판사인가 보다. 그 학교에 관해서 좀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예요, 요거. 항상 요런 못된 짓을 하는 데는 김건희가 껴 있어요. 조민 씨 운세가 너무 안 좋아요. 역시 아직까지 풀리질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조국 전 장관 내 가족을, 조국 씨네 가족, 조국 가족을 개박살 내겠다는 어떠한 큰 음모가, 그거를 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아주 못된 짓을, 사람을 파괴시키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하이에나는 좋은 동물이죠. 거기 비하면 훨씬 좋은 동물. 동물들은 다 좋아요. 인간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때 당분간은 이 멈췄는지 모르지만 그 학교 입학 취소하는 거를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도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또큰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또 뒤집어 씌우는,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저자들이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무덤을 깊게 파는 거예요, 김건희 쪽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강용석이라는 놈이 그 병원에, 강용석이 갔는지, 강용석이네 일하는 그 같은 폐가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정경심 교수 입원한 병원에, 그 있는 뭐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문안을, 그러니까 뭐죠, 문안이라 그러나, 그걸 병 간호하는 거기에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괴롭히고, 이거는 나 같으면 난 고소해요. 뭐로? 허래스먼으로. 이거는 스타킹이 아니라 허래스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한국의 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 같으면 당장 고소당해요. 저 같으면 최악으로 걸고 넘어져요. Harassment. 이거는 괴롭히면 절대로, 빚쟁이들도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만 딱 걸게 돼 있고, 몇번 이상 걸면 안 되고, 이런 Harassment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뭐라는 그 유튜버가 민주당 집회하는데 막 그거 와서 괴롭히고 이런 것도 허래스먼이에요. 다 걸리는 것들을, 불법을 다 저질러요, 그쪽은. 민주당 싸우려면 단단히 각오를 하고 팔숨에 걷어붙이고 똥을 집어던질 준비를 하고 싸워야 돼요. 그자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양반처럼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니네들이 그래? 그럼 같이 죽어보자.
네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때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bullshit.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 자들이 하는 소리는 거꾸로 말한 거예요. 지들이 밑바닥을 가면 민주당상 계속 그나마 점잖게 대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때라고 봐요. 이 조민 씨가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될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 조민 씨의 리딩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좋기를 바랬는데 안 좋아요. 안 좋게 나왔어요. 또 실망이 또 생기고 또 어떤 설마 정경심 교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왜냐면 제가 질문은 학교 쪽을 물었지만 만약에 엄마가 죽는다면, 엄마가 건강이 더 악화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는 그래. 너희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겠죠.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허레스먼으로 우리나라도 법을 바꿔야 돼요. 허레스먼 하는 사람들을 크게 걸게끔 해야 돼요. 너무 그런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시위하는데 가운데 들어와서 막 개지랄을 떨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 해요. 드세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쩌면 질이 나쁘다. 이 세상이 너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은혜, 김건희 같은 그런 하나는 살인자고 하나는 사기꾼이고 이런 것들을 팬카페에서 팬이 있다고 얼굴만 예쁘면 돼. 그것들 얼굴 다 갈아엎은 것들이야, 둘 다. 지 얼굴 예쁜 것도 아니고. 원판이 예쁜 것들도 아니에요. 그 무조건 예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쁘면 옛날에야 호박 떡이었던 매주 빚어놓은 건 어? 빚어놓은 완전 그냥 개판 얼굴이었던 지금만 예쁘면 그냥 난너 좋아. 네가 살인범이건 네가 강간범이건 난 무조건 너 좋아. 이러고 이런 도덕이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가 자랄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일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거는 오롯이 부모들 잘못이에요. 교육을 잘못시킨 아이들 인성을 나쁘게 길른 부모들 탓이에요. 다. 특히 20대. 잘 자란 사람들도 많지만 너무 이상한 20대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부모야 굶어 죽건 말건 부모 있는 그냥 등골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그 나머지 하나 있는 집까지 다 털어달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을 부모들이 길러놓은 거예요, 다. 그건 부모 잘못이에요. 효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자기네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 편안하고, 나 좋으면 그만이고. 부모가 힘들건 말건. I don't give a crap. 이런 식으로. 이런 힘든 시간도 모든 벌어지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는 다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생에 대한 업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잘 견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조민 씨 얼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조국 전 장관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두 사람이.
정경심 교수는 관상이 너무너무 험악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얼굴이 험악하다는 것보다 운세가 너무 좋지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 좀 그랬어요. 만약에 엄마한테 일이 생기면은, 눈 뒤집어지겠죠. 눈 뒤집어질 거예요. 김건희는 악업을 쌓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 살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 살인을 한 그런 악업을 자기 인생에 하나 더 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업을 녹여야 되는데 업을 쌓고 있어요. 나 악업을. 인과업을 자꾸 쌓고 있어요. 사람은 업장을 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무슨 소린지. 어릴 때 저게 무슨 소리야? 저런 일이 실제로 있기나 있어? 지금은 믿어요, 그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믿어요. 한번 더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경심 교수, 건강이 너무 안 좋을 거예요. 너무 안 좋아져요. 이거는 운세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Queen of Wands. 학교 쪽은 해결이 잘될 수도 있어요. 학교 쪽은.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가 앞으로 이 사람한테 다가와요. 현재 엄마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고, 또 자기 자신 문제로도 힘들고,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오게 돼요. 인생을 바꾸는 변화가 와요, 앞으로. 이거는 한동훈이일 수도 있어요. King of Swords. 계속 킹 오브 소울스 나왔던 게 한동훈 같아요. 제가 이 리딩 할 때, 그때는 한동훈이가 픽처에 들어오지 않을 때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너무 상황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나빠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먼저 본 리딩에 이게 여기까지가 먼저 본 리딩과 비슷해요.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난 뒤에는 학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학교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첩첩산중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네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 사람 읽으면서 정경심 교수를 한번 볼게요. 아, 정경심 교수는 얼마 전에 읽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을 한번더 읽을게요. 제가 조국 전 장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뭘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 리딩이 괜찮으면은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의 윤석열. 아, 이거 문재인 대통령 다 나왔어요.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나오고, 윤석열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리딩이 좀 좋게 나올 텐데, 이 리딩이 좋은 리딩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저기 뭐 정경심하고 김경수를 사면해주지 않고 나가면 아마 지지자들에게 버림받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사람은 속을 워낙 드러내놓지 않고 꿍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조국 전 장관 리딩은 현재 변호사를 샀다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또이 조국 전 장관을 또 괴롭혀요. 또 갈등을 조이 윤석열과 갈등이 굉장히 크게 생겨요. 지금은 도처에 적이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은 아마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던지. 근데 더 힘든 일만 생겨요. 더 힘든 일만 생기고 상처를 더 크게 받아요. 이게 뭘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돈이 완전히 어떤 놈이 댓글에다가 저 조국이가 돈이 어디서 나서 고소를 하고 엄청 챙겼나 보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확 하고 올라왔어요. 집을 팔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집한채 있는 거. 지네들은 사기를 쳐도 괜찮고 이 사람은 고소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기 집 팔아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가요, 사람들이? 저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거는. 김건희까지 나왔어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악마들. 완전 악마들. 냅둬요. 계속 악업을 자꾸, 악업의 씨를 자꾸 뿌리라 그래요. 결과가 거기서 좋게 나오는지 나쁘게 나오는지 두고 보면 알겠죠. 제가 조국 전 장관의 키퍼 카드만 한번 보고, 정경심 교수 키퍼 보고, 그리고 마칠게요. 화가 나서 못 읽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긴 읽었는데, 지금 운세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안 좋네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끝까지 안 좋으란 법은 없어요. 지금 운이 안 좋은 때이기 때문에, 키퍼 카드. 이거는 정경심 교수. 일단 정경심 교수를 먼저 읽고, 정경심, 아니지, 정경심 교수가 이거지. 이거고, 조국 전 장관 이거고, 이렇게 해서, 조민 양도 한번 볼게요. 다, 세 사람 다 볼게요, 키퍼로. 이거는 정경심 교수예요. 제가 읽었었어요. 그때 리딩이 안 좋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볼게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운세 너무 안 좋아요, 이 사람. 건강도 너무 안 좋고, 이거는 그 사람 얼굴을 볼때 건강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지? 어떤 큰 변화가 오는데. 이건 그냥 떨어진 카드예요. 일단 하나 빼놓고. 굉장히 큰 신상의 변화가 오고, 어머, 왜 이래, 이거. 글쎄, 이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되나? 아마 집을 팔기 때문에 이런 리딩이 나왔나?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아우, 리딩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 아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파산이에요, 파산. 완전히.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어떤 판결문을 받게 돼요. 지금 법정에 있는데 판결문을 받는다는 거는 혹시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위치가 좀 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결정이 아닌가. 좋지 않은 결정. 아, 참. 속 리딩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거는 조민.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조국 씨 읽어, 조국 장관 리딩 한번 볼게요. 세 가족이 이렇게 다 나쁠 수가 있나요, 리딩이? 아우, 걱정거리만 잔뜩 생기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아휴. 이게 또 힘든 일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게 돼요. 이거는 정경심 교수란 말이에요. 어떤 절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에 관해서. 에휴, 이건 이제 조민. 풀려나는 거면 리딩이 좀 좋을 텐데,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조민이라 그랬죠. 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학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게 되는데, 조민은?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좀 도와주나? 조민 양은 계속 리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누군가와 힘을 합쳐서 일을 해결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 않았던 후원도 들어오고, 아마 그 학교에 관한 거는 해결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조민, 조국, 정경심 교수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